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맛. 미쳤다. 와, 너무 맛있다. 와, 반찬도 너무 맛있다. 야, 여기 진짜 맛있다. 내가 완전 사랑하는 맛. 나도 내가 완전 사랑하는 맛. 와, 너무 맛있다. 말 안 하고 먹으면 한 10분 안에 다 먹겠다. 다 너무 맛있어. 우리 지금 계속 맛있어 몇 번 했어 우리? 어, 맛있어. 어, 맛있어. 안녕하세요. 허물하기 매기 김민경이네. 꽁냥. 안녕. 꽁냥. 청계천입니다. 와, 근데 지금 여기에 또 기가 막힌 또 불백집이 또 있다고 합니다. 기 봐봐. 여기 또 젊음의 거리야, 오빠. 와우. 와, 우리 옛날에 대학로 살 때 그래도 여기 많이 걸었는데, 그치? 그지. 네, 여기가 지금 34년 된 집이라고 합니다. 네. 오, 종각 또 오랜만에 나왔네, 또. 그니까, 오. 또 가봐야지. 가게의 명이 또 황소고지. 신스 1990이야. 어, 딱 34년이네, 정확히. 오, 사장님, 이뻐여서 뭐 굽고 계신. 안녕하세요. 이야, 이렇게 연탄에서 다 구워주시는 거예요? 숯불! 아니, 여름에 더워서 어떻게 하세요? 와, 우선 들어갑시다. 그림을 또 누가 이렇게 잘 그리셔요? 네. 아, 진짜요? 우와. 어, 근데 백반이 8,000원이야? 고추장 불고기 백반 딱 하나 있네, 점심에. 이거 먹자. 이거 먹을 수밖에 없지, 하나밖에 안 먹어. 오빠가 주문해줘. 사장님, 저희 고추장 불고기 백반 2인분 주세요. 그리고 고기추가 1인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지, 이게 또 이런 집은 또 먹다 보면 또 고기가 없어진다니까, 이게. 고기 추가만 계속해야 될 것 같아. 고추! 고기 추가라는 뜻이지. 우와, 맛있겠다. 이야, 어? 내가 좋아하는 거. 이물 너무 좋아요. 감성 너무 좋다. 먼저 2인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는 마늘을 먹지 말자가 내 패턴인데 오늘은 먹겠습니다. 고기 추가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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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돈다, 피가 돌아, 오빠. 원래 사람 피가 돌아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 이 점심보다는 조금 우리가 더 이른 시간이란 말이지. 이런 국은 살짝 아점 때 먹어야 돼. 와, 이거 진짜 앉아서 후루룩 먹으면 끝날 것 같아. 밖에서 굽고 계셨잖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오빠, 향 미쳤다. 근데 고기도 완전 내가 좋아하는 비계랑 고기의 완벽한 그... 와, 장난 아니다. 쌈싸라. 새로 만든 노래? 아니야, 쌈싸라 있잖아. 짠! 와, 이거 8,000원이라고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맛. 미쳤다. 와, 너무 맛있다. 먹어! 고추장 불고기 맵지도 않고 달콤하면서 이 숙향 미쳤다. 우와! 한 점 먹자마자 게임 끝. 그냥 오픈하자마자 10시 반에 왔단 말이야? 10시 반에 오세요. 행복이 입에서 계속 터져. 와, 반찬도 너무 맛있다. 야, 여기 진짜 맛있다. 두 점 넣어도 돼? 아, 추가했으니까. 숯불향 나는 불고기에다가 무생채 같이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잖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다들 끝나고 좀 밥 먹고 와. 진짜 맛있다. 근데 내가 완전 사랑하는 맛. 나도 내가 완전 사랑하는 맛. 하나도 안 매워. 고추장이 들어간 그 살짝 매콤? 달콤하면서. 와. 포장도 되나? 여기서 먹는 맛이지. 그니까.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최고. 너무 맛있어요. 이게 만약에 너무 짜면 다른 반찬이랑 같이 먹으면 막 엄청 짜서 못 먹을 거 아니야. 간이 기가 막혀. 모든 반찬과 이게 간이 너무 잘 맞아. 슴슴한 게 얘네랑 너무 잘 맞아. 와, 너무 맛있다. 와, 이런 곳이 있는 줄 대구 살면서 왜 몰랐지? 1990년도부터 했는데, 그지? 그 시인그릴 가면 그 기본 안주를 해갖고 이렇게 미역 새콤하게 나오잖아. 내가 좋아하는 미역은 기름에 볶은 미역이고, 요 미역은 PC앤그릴 갔을 때 약간 안주로 나오는 거 같이 내가 이렇게 소주랑 먹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알 거야. PC앤그릴 좋아하는 사람들 알 거야. 너무 뭉치지도 않게 너무 잘 뭉치셨다. 나 이거 무조건 또 와. 또 와, 안 와. 와. 좀 말을 하면서 먹어도 그렇지. 말 안 하고 먹으면 한 10분 안에 다 먹겠다. 오빠 바빠. 무슨 4분 1 남았어. 이런 집 진짜 무서워. 아, 오늘 사회생활 다 했다. 어차피 맨날 100번 이거 찍고 집에 가면 자잖아. 이 좀 잘 닦어. 사자도 이빨 안 닦는데 다 열심히 살아. 짐승이야? 다 너무 맛있어. 우리 지금 계속 맛있어 몇 번 했어 우리? 어, 맛있어. 어, 맛있어. 아침에 할머니 집 놀러 갔는데 할머니가 일어나라고 깨워서 비몽사만 앉았는데 할머니가 해준 말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어. 물부터 먹어. 근데 막 저는 그 물맛이야. 졸린데. 근데 그 물 먹으면은 물 되게 진한 맛 때문에 한번 잠 깨지고 또 할머니가 진짜 구우셔가지고 막 그 이런 고기 맛인데 와, 겁나 사랑받는 느낌이야 진짜. 진짜 음식이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야. 와, 정말 맛있다. 쌈이 없어.
사장님, 저희 쌈 조금만 더 주셔도 괜찮을까요? 이 상추 비싼데 죄송해요. 왜 저는 일부러 안 먹었어요, 사장님. 누나가 다 먹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안 먹었어요. 그 왜 일로 맞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게 중에 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무서운 집이 먹은 기억이 별로 없거든? 별로 안 먹었는데 했는데 다 먹었어. 그런 집이야. 있어, 그런 집. 근데 이런 집이 진짜 무서워. 아, 내가 뭐 먹었지? 아, 나 별로 안 먹었는데 했는데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먹는 거야. 근데 그건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오빠? 기억은 좀 해. 지금 마음속으로 고기 한 3, 4점 먹은 거 같거든? 다 먹어가. 저녁은 돼지고기 두루치기도 맛있겠다. 여기는 무조건 먹고 가라. 우리 온 지 이제 한 10분? 15분? 손님이랑 오버랩 될 일이 없어. 온 지 15분 만에. 와, 진짜 맛있다. 내 거야. 아니, 뭘 먹었다고 다 먹었냐? 정말 맛있어. 나 지금 계속 드는 느낌이 이 국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다 먹을 것 같고 버섯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다 먹을 것 같고 어떤 반찬 한 개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다 먹을 것 같아. 다 맛있거든? 튀는 맛이 없다. 질리고 막 이런 게 없고 다 조화롭게 맛있으니까 계속 들어가. 아, 여기는 고기 추가해야 되겠다. 그지? 고추 해야지. 민기 고추. 왜 민기 고추라고 해? 민기 고기 추가. 아, 저 손님은 되지 마라. 와, 완벽한 여행이었다. 밥 한 공기 더 먹어? 근데 많이 먹어서 제일 생각하는 느낌이다. 다 피곤해,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밥 먹으러 와서 술 먹을 것 같아. 점심에 나가시기야. 점심에는 또 술을 안 판대요. 그래서 제가 뒷주머니에 팩소주를 하나 챙겨왔어. 겁나 진상이다. 팩소주를 챙겨왔다. 끝! 깽가리를 떠올리네. 다 먹었어. 와, 마지막 물까지 완벽하잖아. 와, 근데 이 집 누룽지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 보리차 물에다가. 아, 네. 너무 맛있다. 완벽해. 지금 밥 먹은 기분이 안 들어. 그냥 진짜 뭔가 물처럼 먹은 거. 우리 진짜 호루룩 마셨어. 우리 물처럼 먹은 느낌이야. 우리 뭐 편집할 것도 있니? 아니, 어저께 술을 좀 먹고 아 내일 좀 백반 먹을 때 부대끼면 어떡하지 했는데 해장된다. 해장돼. 해장 백반이다. 해장 백반. 근데 어떻게 이게 편안하게 백반이 여기. 운전으로 치면은 정속 주행으로 진짜 안전하게 천천히 간 것 같아. 오, 그렇다. 일산에서부터 김포 가는 그 거리야. 거기에 70으로 돼가지고 천천히 가는 그 길 있거든? 자갈 하나 없이 그냥 오, 기억 많이 남을 것 같아. 우리 꽁냥이들 여기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 지드시그로 인사해야지. 지디시비리가 뭐야? 지디식으로. 아, 지디식으로. 난 지디시비리 인사해서 지디시비리 인사가 뭐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다. 와, 집에 가야 돼요. 자리를 떠야 돼요. 이제 자리를 내어드려야 또 손님들 앉으시니까. 나 지금 먹은 느낌이 안 들어. 다시 시작해? 나 다시 먹으라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속이 부대끼지가 않으니까. 가도 되나? 이 정도면 실시간 라이브 아니야? 잘 먹었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 카메라 보고. 잘 먹었습니다. 여기 보고. 잘 먹었습니다. 어디 보내는 거야?